와, 이 풀이 지금 여기 천남에 딱 종류인데 보입니까 이 풀? 정말 비진맥진이다 비진맥진. 이걸 일단 알로 1차로 한번 밭으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와, 이건 무슨 풀이, 이게 전부 씨앗이거든요. 이게 날리면 금방 번져버려요. 와,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나오네요. 중간중간에 경계에 표시해놓은 새가 이렇게 말뚝이 박혀지죠. 이게 이 정도는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더 이상 힘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낫 한 자루로 제초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아까는 이놈들 키가 이만큼 올라와서 저쪽으로 씨앗이 자꾸 떨어져서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럼 이쪽으로 와볼까요? 이쪽 반대쪽 앞쪽으로 한가 볼게요. 아, 여기다 이걸 이렇게 장난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밟아라도 많이 돼. 그죠? 풀 생명력이 정말 대단해. 이거 눕혀놓고 여기가 이웃집 할머니 밭이라서 풀을 여기 나눠놓으면 할머니가 또 추우기 힘들어요. 자, 꽃이 정리를 해드려야 할머니가 고생을 안 하죠. 좀 깔끔해지는데 중요한 게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앞쪽에 이 꽃밭이 보세요. 이거 전체를 아침에 오늘 한 1시간 넘게 제초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올라와서 한번 볼까요? 좀 이제 앞에 꽃이 깔끔하게 좀 정리된 느낌이 보이죠? 설마 멘탈 충전소에 오늘 이 낫으로 한 바퀴 뺑 돌면서 제초 작업을
했는데 숨이 많이 잠이까지 마스크 끼어가지고 숨이 더 많이 차네요. 그래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나요? 깔끔하게 좋죠? 자, 밭으로 오늘 다 했습니다. 왜냐면 예초기고 고장이 나가지고 이 날하고 또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작은 마무리합니다.